자, 오, 수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라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가 있고요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여덟 개. 이야. 자, 일단 수박이 하나의 나무에서 8개가 자라고. 자, 이번에 이제 가지 보세요. 야, 가지 완전히 크네요. 와, 이거 질겨가지고 이거는 그냥 안 따지니까. 와, 고추도 보세요. 이 어저께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. 자, 거름 준건 육박밖에 없는데, 아, 토마토도 보세요. 야, 이렇게 아주 실하게 농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야, 이제 오늘은 가지를 좀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가지. 이거는, 와, 가지가, 후, 완전히 이렇게 커요. 여기도, 이쪽도 가지가 있어서, 여기도. 자, 2개의 가지를 획득했습니다. 오우. 자,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가지가 있습니다. 3개 획득. 가지나무를 맛있게 해 먹어야겠네. 이야, 어마어마하게 큰또 가지 하나. 4개. 가지 4개. 얘는 조금 더 키우고. 와, 4개의 가지를 수확했습니다, 오늘은. 야, 수박 8개하고 가지 4개. 수박이 또 작은 것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. 완전 여기 밀림이 됐어요, 숲. 예? 야. 이제 수박뿐만 아니라 참외 보세요, 참외. 야, 참외가 이렇게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. 와, 참외 보세요. 왜 이렇게 안 열리나 주인이 성화하고 걱정했는데, 야, 걱정일란 그러면 애들 것 지금 뭐 수박은 수박대로 정신없이 열리고 참외는 참외대로. 참외 이게 보세요, 막 이렇게. 야, 제초매트 안 끌었으면 이게 다 바닥에 흙바닥에 묻어가지고 다 병충해도 걸리고 했을 텐데 지금 어마무시합니다. 와, 수박은 뭐 숨치기도 잘안 해줬는데 저렇게 잘 자란 게 희한하네요. 자, 고추를 좀 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수박이 그냥 여기까지 왔네, 여기까지. 자, 고추를 한번 따보겠습니다. 하루 자라, 하루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훅 자라 있어. 어, 신기해. 고추가 보세요. 이게 또 먹을 때가 있어요, 이게. 한참 막물 오를 때, 예? 그렇게 먹어야 되듯이, 고추도, 자,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. 좀 때가 지나면은, 조금 너무 커져가지고, 약간 좀 빨간빛이 돌아서 전 별로더라고요. 지금이 제일 연하고 맛있을 때인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렇게 포도순하고 지금 농구순이 지금 막 계속 올라가는데, 예, 더막 이제 감아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면 여기를 다 덮을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풍성한 밭. 내년에는 참 수박은 계속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재밌네요, 수박. 수박이 또 이렇게 조금씩 맺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, 이제. 수박이 지금 딸만한 게 9개 정도가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, 어우, 괜찮은 장사네요, 이거. 네? 3덩어리 심어가지고, 아, 3개래. 5개 심어서 2개 죽고. 네, 괜찮은 거죠, 이 정도면? 네, 그리고 요즘에 관심이 없었던 하우스 안에도 보면은, 혹시
혹시 참외가 맺혔을까 볼까요 한번? 뭐 나름대로 열매는 없고 뭐 잎만 무성하네. 꽃도 예쁘게 잘 피우는데 색깔도 좋은데 모르겠네. 여기는 이거 뭐 이러다가 또 확 또 열매가 맺히기도 하죠. 기다려 보겠습니다. 여기는 네. 자,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을 이렇게 촬영해 봤는데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열매도 잘 맺히고 있습니다. 우리 텃밭은 오늘 비 피해는 크게 없었지만 뭐 앞으로도 뭐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 관리를 해놨으니까. 네, 태풍이 무섭죠. 태풍 불면 뭐 날아가는 것 때문에 비 피해는 이렇게 딱 겪어보니까 그다지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. 아무리 비 많이 와도 배수만 어느 정도 잘 되면 상관없는데 태풍이 이제 오게 되면은 막 뜯겨 나가고 막 찢겨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네, 그게 좀 염려스럽죠 뭐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또 행복한 또 하루 되시고 저는 또 이게 잠깐의 수업 후에 또 이렇게 와서 촬영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또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